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에서 코모도 드래곤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코모도 드래곤의 서식지에서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데요. 혼자 있으면 코모도 드래곤이 쉽게 덮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모도 드래곤을 절대로 놀라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코모도 드래곤을 자극시켜 놀라게 한다면 바로 잉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상처가 나서 조금이라도 피가 나고 있으면 코모도 드래곤 주변에 절대 가선 안 됩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적은 양의 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어처럼 말이죠. 만약 코모도 드래곤이 나를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지그재그 패턴으로 도망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무작정 일직선으로만 도망치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직진만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도망간다면 쫓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고 합니다.